태평양 앞바다는 겨울이 제철이다. 국내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굴이 이 바다에 써난다. 봄에 뿌려든 어린 굴이 자라 한겨울 최대 수확기를 맞는다. 한해 농사를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굴을 채취하는 사람들. 굴 수확기를 맞은 통영의 굴 수확량만 무려 50톤. 굴을 키우는 것은 자연의 힘이지만 환경을 조성하고 거두는 것은 사람의 몫. 좋은 굴을 얻기 위해 칼바람 속에서도 고된 작업이 이어진다. 추운 겨울 바다 위 극한의 굴 채취 현장을 찾아가 본다. 경남 통영의 한 어촌 마을.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트럭들이 속속 도착하고 조업을 나설 선원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안녕하세요. 어이구, 빨리 나는 집인데.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이제 출근하지. 굴 수확기를 맞아 굴 채취에 나서려는 것. 1년 중 가장 바쁠 때라 선원들의 마음도 분주하다. 출항을 시작한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간다. 양식장의 방향을 가늠하는 강춘길 선장. 굴 수확기라 오늘 해야 할 작업량을 생각하며 각오를 다지는데. 어이도, 어이도 앞으로 갑니다. 네, 네, 네. 그곳의 규모는 좀 큰가요? 네, 크죠. 어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대략 한 몇? 고기 이런 것도 얼마 있어도 한 6헥타 정도 되죠. 여느 배와 달리 굴 채취에 나설 선원 중엔 아주머니들이 포함되어 있다. 뭐 아침 일찍 하니까 좀 힘드시죠? 힘들지. 아침에 식구들 빠개놓고 이래요. 날이 채 밝지도 않았는데 출항을 서두른 배가 꼬박 1시간 반 남짓 달리면 거제에서 북서쪽으로 약 3.9km 떨어진 통영 앞바다가 모습을 드러낸다. 한산도와 거제도 사이 국내 굴의 약 80%가 이 통영 앞바다에서 난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바다에 나서려면 단단히 채비를 해야 한다. 파리 시린 게 두 개씩 신어야 돼. 파리 시리니까. 중무장을 하시네요. 예. 6만 헥타르에 달하는 통영의 굴 양식장. 오늘따라 유독 바람이 차다. 하지만 날씨가 추울수록 굴값은 오르는 법. 선원들은 이럴수록 마음이 바빠온다. 춥겠네. 이런 데로서 일하기 힘드시죠? 네, 힘들지. 이게 만들어가다 작업 장소에 다다르자 굴 채취선과 굴 작업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채취선 가까이 운반선을 묶고 굴을 수확할 준비 작업에 나선다. 수확한 굴을 담을 그물이 배 위로 옮겨지고 가장 먼저 그물을 펼치는 것으로 작업이 시작된다. 오늘 이들이 이 빈 그물 가득 채워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영의 굴이다. 굴 담는 망. 예, 망태. 굴을 여기다 다 담는 거예요? 예, 여기다 담아가지고 저 얼마 배에다가 담아주시면 그물 하나 가득 채워지는 굴의 양은 무려 1톤. 서로서로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소하다 보는데. 소소하다. 오늘 약 한 50개 정도
그럼 톤수는 예. 얼마나 돼요? 한 45톤 정도 되죠. 아. 배측계 엔진이 켜지고 굴 채취를 위한 줄 연결 작업이 시작됐다. 굴 수화기는 줄을 끌어올리는 동력인 즉 채취선, 부자 작업대, 운반선 이런 것을 조율하는 작업선을 포함 총 4대의 배가 동원돼야 한다. 바다에 잠겨있는 굴줄 사이로 배가 진입하면 채취 작업은 시작되는데 즉 두 줄 사이에 배가 들어가 동력을 이용해서 줄을 끌어올려 굴을 채취하는 것이다. 줄은 이제 그대로 원줄은 가만히 그대로 있고 그 장비를 가지고 이제 줄로 타고 나가면서 이제 굴을 채취하는 거지. 줄을 당기는 작업이 잘못되면 한해 바다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굴을 매달아 놓은 줄이 긴 것은 무려 100m에 달한다. 통영에선 부표를 띄우고 그 아래에 굴을 붙인 조가비를 길게 늘어뜨려 키우는 수화식 굴 양식을 하고 있다. 양식이라 하지만 굴 스스로 바다의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다. 종굴은 언제나 바닷속에 잠겨 있으므로 바위의 굴보다 성장이 빠르다. 6-7월경 우량한 어린 굴을 선별해 오래 설치한 뒤 겨울에 수확하는 것이다. 줄을 끌어올리는 것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바다 농사를 수확하는 것은 온전히 사람의 몫이다. 줄을 당기자 껍질이 붙어있는 각 굴이 모습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굴은 해수를 이용해서 배 위에서 1차 세척이 이루어진다. 굴이 올라오기 무섭게 빠른 속도로 마항 속에 펼쳐야 한다. 겨울 한철 굴이 통영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빠른 시간에 운반선 가득 굴이 산처럼 쌓이기 시작한다. 줄로 잡아 나가는 끝에까지 그 채취하는 과정이 한 시간 한 30분 내지 한 40분 보고 있지.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높고 단백질도 풍부해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 하지만 이 굴을 맛보기 위해선 사람들의 고된 수고가 필수적이다.